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혁신과 성장의 상징에서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른바 갑질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만 7개에 달합니다. 윤수영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며 규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.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. 지난 7일 열린 플랫폼 관련 토론회에선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플랫폼 갑질방지법은 7개. 네이버,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율을 높여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전가하거나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걸 막겠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다음 달 국정감사에 관련 기업 경영진을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국민의힘도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.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다만 과도한 규제가 IT 기업들의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TV조선 윤수영입니다.